안녕하세요. 며칠 전 제가 데스 스트레인지라는 게임을 플레이하였습니다. 이 게임에서 장치를 소환하게 되면 아래서부터 천천히 오브젝트가 보여지는 효과를 구현해 놓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떻게 구현한 거지? 라는 궁금증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쉐이드를 이용하여 이와 같이 스폰되는 연출과 사라지는 연출 두 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URP로 쉐이드를 만드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2D와 3D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프로젝트에 쉐이더 그래프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패키지 매니저에 쉐이더 그래프를 설치합니다. 캡슐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머티리얼을 하나 생성하고 캡슐 오브젝트의 머티리얼에 넣어줍니다. 이제 쉐이더 그래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Create, Shader Graph, URP, List Shader Graph를 선택합니다. 생성된 Shader Graph는 Spawn Shader라고 정하겠습니다. 이 Shader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Material을 만듭니다. 그럼 이 Shader가 적용된 Material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름은 Spawn Material이라 정하겠습니다. Shader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그래프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Shader를 커스텀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텍스처를 받아올 수 있게 추가합니다. 스폰 쉐이더라는 머티리얼에서 사용자가 설정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왼쪽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텍스처 2D를 선택합니다. 이 텍스처 2D는 각각의 텍스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오브젝트에 적용된 텍스처에 맞게 생성합니다. 기본 이미지가 들어갈 텍스처를 드래그해서 빈 공간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럼 노드가 생성됩니다. 여기 구멍난 부분을 드래그해서 빈 공간으로 옮깁니다. 그럼 Create 노드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Simple Texture 2D를 선택하여 생성합니다. 여기에서는 텍스처에서 받은 이미지의 값을 받아 미리 보여주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RGBA의 빈 공간을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베이스 컬러로 연결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 텍스처의 이미지를 적용하게 됩니다. 노마를 드래그하여 빈 공간으로 옮깁니다. 텍스처와 동일하게 샘플 텍스처 2D를 생성합니다. 노멀 텍스처는 타입란을 변경해줘야 합니다. 클릭해서 보게 되면 노멀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합니다. 그리고 RGBA를 선택하고 드래그하여 노멀란으로 연결합니다. 텍스처를 받아오는 부분은 이와 같이 각각 텍스처에 맞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멀과 메탈릭은 필요가 없기에 위로 옮기겠습니다. 이제 스폰될 때 보여지는 둥근 테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새 노드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포지션이라고 작성하게 되면 포지션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선택합니다. 포지션은 오브젝트를 무엇을 기준으로 작동하게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월드는 유니티 씬뷰에서 월드 좌표를 말하는 것이고 오브젝트는 오브젝트의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브젝트의 위치가 언제든 변하기 때문에 기준을 오브젝트로 선택합니다. 아웃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빈 공간에 놓고 스플릿을 선택합니다. R은 X축 방향, G는 Y축 방향, B는 G축 방향, A는 투명 불투명입니다. R에서 위로 표현할 것이기 때문에 G를 선택하여 스텝 노드를 생성합니다. 스텝은 제가 이해하는 거로 말씀드리자면 인값이 0이면 정중앙, 양수면 그만큼 오브젝트를 전부 다 표현한다, 음수면 그 값만큼 오브젝트를 표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G를 선택하여 스텝 노드를 생성합니다. 이건 위 스텝에서 아래 스텝을 빼주기 위해서입니다. 인값을 변경해주며 확인해주기 위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플루펜스를 만들어줍니다. 이걸 드래그해서 빈 공간에 위치시킵니다. 하나는 드래그해서 위 스텝에 인에 연결합니다. 또 하나를 드래그해서 Subtract 노드를 생성합니다. Subtract는 A 입력값에서 B 입력값을 뺀 결과를 Out으로 반환해줍니다. Out을 아래에 스텝 노드에 인에 연결합니다. 위 스텝에 아웃을 연결하여 Subtract 노드를 생성합니다. 위의 스텝은 A로, 아래 스텝은 B로 연결합니다. 3D 머티리얼에서는
알파 값을 연결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래그먼트를 선택하고 오른쪽에 그래프 세팅즈를 보게 되면 알파 클리핑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체크하게 되면 알파 값을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위 스텝 노드에서 알파로 연결합니다. 그럼 하얀색은 보이게 되고 검은색은 안 보이게 됩니다. 왼쪽 서브트랙트의 B 값을 조절하게 되면 스텝의 뺀 값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줄 길이를 밖에서도 변경할 수 있게 플롯 변수를 생성합니다. 이름은 스폰 헤이트라고 정하겠습니다. 이걸 드래그해서 서브트랙트 노드의 B에 연결합니다. 0값으로 되어 있는 걸 조절해 보면서 적당한 줄의 크기를 맞춰줍니다. 이제 이 줄에 색을 넣어서 보여지게 만들어줍니다. 서브트랙트 노드에서 드래그하여 멀티플 노드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B를 선택합니다. 이 노드는 곱해주는 것인데 여기에 색을 넣어주면 됩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컬러를 만들어줍니다. 이걸 드래그해서 A에 연결합니다. 컬러를 선택하고 디폴트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색을 파란색으로 정하겠습니다. 일반색은 밋밋함으로 눈부시게 표현하기 위해선 모드의 HDR을 선택합니다. 인텐시티 값을 변경하면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멀티플라이 노드를 에미션에 연결합니다. 그럼 이제 완료가 되었으니 왼쪽 상단에 Save Asset을 눌러 저장합니다. 머티리얼을 오브젝트에 넣어줍니다. 쉐이더 그래프를 보면 머티리얼에서 여러 속성들이 잘 나열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Value 값을 조절하면 선을 중심으로 아래는 보여지고 위로는 안 보여지게 됩니다. 밝기를 더해주려면 Color를 선택하고 Intensity 값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제 2D를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구분 지어지게 쉐이더와 머티리얼은 이름에 3D를 넣어줍니다. 2D에서 사용할 쉐이더를 만듭니다. 프로젝트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Create Shader Graph URP Sprite Reshader Graph를 선택합니다. 구분 지어주기 위해 이름은 2D Shader Graph라 정하겠습니다. 쉐이더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머티리얼을 만듭니다. 이름은 2D 스폰 머티리얼이라 정하겠습니다. 2D 쉐이더는 3D와 다르게 몇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만드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추가해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스프라이트를 하이어라키 창에 넣어 씬에 배치합니다. 쉐이더 그래프로 이동합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텍스처 2D를 선택합니다. 이름은 텍스처로 작성하고 빈 공간으로 드래그합니다. 텍스처를 선택하고 드래그하여 샘플 텍스처 2D 노드를 생성합니다. RGBA를 베이스 컬러에 연결합니다.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포지션 노드를 생성합니다. 스페이스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스프링 노드를 만들고 연결합니다. 지를 선택하여 위 스텝과 아래 스텝을 만들고 연결합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플롯 변수를 만들어주고 빈 공간에 배치합니다. 하나는 드래그해서 위 스텝에 인에 연결합니다. 또 하나를 드래그해서 서브트랙트 노드를 만들고 연결합니다. 플룹 변수 스폰 헤이트를 만들어서 서브트랙트 노드의 B에 연결합니다. 서브트랙트 노드를 아래 스텝 노드의 인에 연결합니다. 각각의 플룹 변수의 값을 3D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조절합니다. 위 스텝을 드래그하여 서브트랙트 노드를 생성합니다. 위 스텝은 A로 아래 스텝은 B로 연결합니다. 그럼 동일하게 줄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전체 드래그해서 왼쪽 빈 공간으로 이동시켜줍니다. 2D에서는 알파 값을 따로 설정해줘야 합니다. 샘플 텍스처 2D에서 A를 선택해서 드래그합니다.
멀티플라이 노드를 생성하고 텍스처는 A에, 위 노드는 B에 연결합니다. 멀티플라이 노드를 다시 알파 값으로 연결합니다. 이번에는 색을 적용시키겠습니다. 아래 Subtract 노드를 드래그하여 멀티플라이 노드를 만들고 연결합니다. 3D와는 반대로 이걸 A에 연결합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컬러를 만들어줍니다. 컬러를 드래그하여 B에 연결합니다. 원하는 색을 선택하고 모드는 빛이 나게 HDR을 선택합니다. 2D에서는 에미션이 없기 때문에 텍스처와 연결해야 합니다. 샘플 텍스처 2D에서 RGBA를 선택하고 드래그합니다. 여기에 Add 노드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컬러를 적용한 Subtract 노드를 드래그하여 B에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베이스에 연결합니다. Save Asset을 눌러 저장합니다. 이 머티리얼을 스프라이트에 등록하고 스프라이트 텍스처를 머티리얼에 등록합니다. 이제 설정값을 변경하여 확인합니다. 생성하는 걸 보았으니 이제 사라지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건 손댈 것 없고 포지션이 연결되어지는 곳에 중간 역할을 하는 값만 넣어주면 됩니다.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샘플 노이즈 노드를 생성합니다. 여기에 스케일 값을 조절하여 노이즈 크기를 변경합니다. 너무 값이 많으면 모래 같아 보이니 적당히 구멍난 것처럼 값을 내려줍니다. 이제 이걸 연결해야 하는데 중간 역할하는 노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플롯이라 작성하면 플롯 노드가 있습니다. 플롯 노드를 생성합니다. 이 노드를 위 스텝 노드와 아래 스텝 노드의 엣지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노이즈를 플롯 노드에 연결합니다. 저장을 하고 머티리얼의 밸류 값을 조절하게 되면 노이즈 형태로 사라지거나 나타나게 표현되어집니다. 2D도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제 이걸 다 만들었으니 밸류 값을 스크립트로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만들고 이름은 스폰이라 작성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밸류의 최소값을 정할 플롯 변수로 min 밸류를 작성합니다. 밸류 값이 최소일 때 오브젝트가 안 보이게 되니 첫 스폰일 때 되어지는 값이 될 것입니다. 밸류의 최대값을 정할 플롯 변수로 max 밸류를 작성합니다. 시작시 최소값을 넘겨받을 플롯 변수로 getValue를 작성합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minValue 값을 getValue로 넘겨줍니다. 키를 누르게 되면 실행이 되게 해주기 위해 update 함수에서 조건문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space 키가 눌러지면 실행되게 합니다. 2D와 3D에 같은 스크립트를 넣을 것이기 때문에 체크할 수 있게 불변수로 is2D를 작성합니다. 키가 눌러졌을 때 이 조건에 맞게 실행되게 합니다. 스폰이 시작되면 쉐이더가 적용된 머티리얼로 교체를 하고 스폰이 끝나면 원래 기본 머티리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베이스가 되는 머티리얼을 각각 생성해줍니다. 스크립트로 돌아와서 머티리얼을 적용시켜줄 변수를 작성합니다. 기본 베이스 머티리얼과 쉐이더가 적용된 스폰 머티리얼을 작성합니다. 키를 누르면 머티리얼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2D인 경우 머티리얼이 적용되어지는 스프라이트 렌더러에 접근합니다. 여기 머티리얼에 스폰 머티리얼을 대입합니다. 3D인 경우 머티리얼이 적용되어지는 메쉬 렌더러에 접근합니다. 여기 머티리얼에 스폰 머티리얼을 대입합니다. 오브젝트에 리깅이 되어져 있는 거라면 스킨드 메쉬 렌더러가 될 것입니다. 키를 눌러 시작이 되면 실행되게 변수를 작성하겠습니다.
불변수로 isStart를 작성하고 펄스로 초기화합니다. 업데이트 함수에서 isStart 변수가 true인 경우 이 조건문에 들어가도록 작성합니다. 다시 키를 누르게 되면 마지막에 isStart를 true로 만들어줍니다. 확인을 계속하기 위해 getValue에 minValue 값을 대입해줍니다. spawnObj 함수를 작성합니다. spawn이 되어지는 속도가 일정하게 getValue에 time.deltaTime을 더해줘서 대입합니다.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loop 변수로 스피드를 작성합니다. 1로 초기화합니다. 스피드 변수를 time.deltaTime에 곱해줍니다. 그럼 스피드의 값에 따라 속도가 변하게 됩니다. getValue는 계속 증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maxValue 값보다 작으면 쉐이더에 있는 value 값은 증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setPlot 함수를 작성합니다. 두 번째 인자값으로는 getValue를 작성합니다. 첫 번째 인자값은 스트링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쉐이더 그래프의 value를 클릭해보면 reference라고 있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문자를 복사해서 첫 번째 인자값에 작성합니다. getValue 값이 maxValue 값보다 같거나 커진다면 스폰이 다 되었기 때문에 원래 머티리얼로 돌려주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베이스 머티리얼을 대입합니다. 마지막에 isStart를 펄스로 만들어서 조건문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저장을 하고 각각의 오브젝트에 스폰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베이스와 스폰 머티리얼에 각각 머티리얼을 넣어줍니다. minValue에는 오브젝트가 안 보이는 값, maxValue에는 오브젝트가 보이는 값, 이렇게 각각 작성합니다. 오브젝트마다 그 값이 다르기 때문에 머티리얼을 따로 생성해서 값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라지게 코드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먼저 쉐이더 그래프에 노이즈를 연결합니다. 이건 나타나게 하는 것에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스폰 obj 함수에서 더해주던 것을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조건을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장하고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쉐이더를 이용하여 스폰 효과와 사라지는 효과 두 가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직 배워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영상에서 사용되어진 자료는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